어린이들의 사정은 다릅니다. 그만 집중해. 밥도 안 먹고. 아, 예, 예. 아, 예, 예, 예. 예, 다 찍었습니다. 예, 밥 먹겠습니다. 집중하는 거라? 아니, 이쪽에 남겨놔서, 영해놔서, 다음 이제 우리 이제 후대 사람들이랑 보면, 아, 이쪽들 먹었구나 하는 거 알 거 아닙니까, 예. 맞죠, 주게. 춥다며 따뜻한 국부터 건네십니다. 별미로 요새라 그래. 별미로 먹어봐, 별미로. 야 먹어봐, 맛 좋아. 아이고, 참. 아주 맛있다, 이거. 경은한 옛날에 미연도 부드럽고. 아이고, 이따, 이따. 부드럽고, 맛있어. 우도 할머니표 소라볶음도 맛을 보고요. 먹어봐, 맛 좋아. 간도 딱 출석해. 부드럽고, 맛있어. 네. 다음은 땅콩 우럭조림. 할머니, 입맛에 좀 맞으세요. 땅콩 라면 더 맛있으신 게, 땅콩 안 나시면, 우럭조림이, 우리 약으로 해 먹을 때고 같은지, 땅콩이 들어가는 한 더 맛있어, 고소한 게. 고소한 게. 네, 그런 거 많은데, 겨울엔 주로 어떤 거 많이 먹었어? 옛날에는, 8월, 7월, 9월, 예. 10월까지 계기가 나면은 예. 안 나나서 병하면 옛날엔 갈치를 막 건바가 강아지 건바가 막 고급으로 막 그거 어중간히 하면 가치가 예. 저따마저 그런 게 냄새랑 먹지 못해주게 자기 자신이나 이런 게 막 강젓으로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사랑이 진 게 이 방법을 쓴 거구나 물에다가 당강 놔두면 소금기 빠지면 칼로 썰어놔. 일부러 우도까지 찾아온 고로서는 이것저것 물어볼 게 많습니다. 이날 할머니들과의 식사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음식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세월에 따라 어머니 손맛에 따라 음식의 맛과 조리법은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 음식을 알려면 어머니들을 만나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 더 아련해지기 전에 말이죠. 정말 저기 자연이 준 그대로의 맛, 꾸미지 않은 정직함, 그리고 거기다 그 어머님들의 애정만 들어가 있는 제주다운 정말 제주의 음식을 맛본, 귀한 음식을 맛본 기분입니다. 이분들마저도 돌아가시게 되면 정말 제주의 음식은 맥이 끊어질 상황인데, 아,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런 분들을 많이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음식에 대한 연정이 느껴지는 양용진 씨. 연극과 공연 기획을 하며 20대를 보내다가 요리계에 입문한 것은 서른이 다 돼서입니다. 제주 전통 음식 연구가로 유명한 어머니의 작업을 돕기 위해 잠시 고향을 찾았는데 그때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제주 음식이 타향사리로 지친 몸과 마음에 위안이 됐습니다. 제주 음식의 힘을 느낀 거죠. 그날 이후 그의 요리 인생은 시작됐습니다. 양용진 씨가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는 요리 학원입니다. 자, 이렇게 수업이 놓고 한창인데요. 그냥 막 내리치면 이건 막설기인데 가장 안 좋은 방법. 손가락을 이렇게 눕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손가락을 세워서 겨울방학을 맞아 제주 도내 학생들과 외국인 기자들이 제주 음식을 배우는 행사 일환으로 마련된 수업입니다. 엄청난 맛있는 건데 겨울 메밀과 겨울 물을 이용한 거니까 오늘 만드는 빙떡이 겨울철 제철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 메밀가루 자체가 단점이 뭐냐면 오늘 만들어볼 음식은 제주 전통 음식의 대표격이자 겨울철 별미인 빙떡. 밀가루를 한 20% 정도 섞어주지 않으면 국수 가닥이 안 돼요. 빙떡 요리 요리하고 싶으면 무슨 비밀 재료 타야 해요. 제주도 음식의 비법은 재료의 신선함입니다. 재료의 그러니까 다른 지방처럼 조미료가 많지 않아요. 이게 양념이 많지 않아요. 양념이 별거 없어요. 네, 양념 쓸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재료의 신선함이 바로 제주도 음식의 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업이 한창인 가운데 슬쩍 누가 다가섭니다. 아이
얘기하는 거 얘기해 주세요. 기름 둘러서.